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조합을 맛본 사람들은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는데 먹어보니 맛있어요. 토스트에 안 어울릴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라며 이 음식을 두고 상상 이상의 조화라 극찬했는데요. 화제의 전남친 토스트와 양대 산맥을 이룰 토스트계 신꿀조합. 충격적인 조합의 그 정체. 직접 알아보시죠. 왜 처음에 거부감 있을 것 같은 걸 자꾸 가져오시죠? 그냥 무난한 거 가져오시면 안 돼요? 예, 열어볼게요. 짜잔. 오이? 나 이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나 원래 오이를 좋아하거든. 오이하고 빵의 조합이. 뭔 소리야. 맛있는 저기 토스트는 오이가 들어가요. 자, 일단 뭐 진정해 주시고. 자, 비주얼 쇼크인 이 오이 토스트. 물론 오이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채소긴 하지만 일단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맛을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난 이거 맛있어. 맛있네? 약간 짭조름한데? 너무 맛있네. 그리고 이게 칼로리 부담도 없는 게 얇아. 그래서 막 건강한 느낌이 막 들어. 난 이게 지금까지 1등이에요. 너무 맛있는데? 자, 오이와 빵의 조합, 뭐 생소한 조합에 놀라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영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레시피고 이게 맛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일단 얇게 슬라이스한 오이를 소금에 10분간 절이는 게 맛의 포인트. 아, 그래서 짭조름했구나. 그래서 이제 오이 아삭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금의 짭조름함이 적당히 배어서 간도 갑혁하죠. 완벽해. 자, 그 사이에 식빵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따뜻해진 온기로 여기에 버터를 녹여주고. 버터였구나. 크림치즈를 살짝 발라줍니다. 그리고 잘 절여질 오이를 빵과 합체. 절인 오이를 식빵 위에 가지런히 얹어둔 뒤에 후추를 후추 올리브유를 쪼르륵 돌려줍니다. 그리고 비주얼의 정점을 찍어줘 로즈마리, 레몬을 살포시 올려주면 완성! 오이의 아삭한 식감, 소금으로 마무리된 완벽한 간, 고소고소한 맛이 만나 오이 토스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음식이 탄생한 겁니다. 소금이 살짝 절여졌을 때 그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더 올라오죠? 맛이. 올라오죠. 네. 근데 그거를 얇은 빵으로 이렇게 감싸주니까 서양 느낌 나고, 그리고 이 빵이 두껍지가 않으니까 헤비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나 이거 나 1등 양보할 생각이 있어. 이게 1등이면 나 진짜로. 아니 이거 진짜 괜찮아. 너무 맛있어. 비주얼만으로 이게 맛있어? 라고 의심했던 사람들도 직접 만들어서 맛보면 한 개 덜을 외치고 싶어지는 맛. 조금 더 이 풍부한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스크램블이나 뭐 달걀 프라이. 그렇지. 이런 거 살짝 좀 올려주시면 산뜻한 맛에 이 단백질이 풍부한 아주 고소한 맛까지 동시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 그죠? 포슬포슬하게 부드럽게. 왜 울어? 왜 스크랩을 안 해왔어? 저 전현무도 사랑하고 두 기자님도 사랑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야식의 강자 떡볶이. 물론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요. 오늘은 꿀조합 레시피 소개해드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저 정 기자가 먹잘알 MZ세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꿀조합. 아주 이색적인 성먹 레시피를 또 가져왔습니다. 아, 또 뭐랑 섞을까? 섞어먹는. 일단 눈물 쏙 빼는 매콤한 맛의 엽비 떡볶이 많이 드시죠? 맵찔이 두 기자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이 엽비 떡볶이와 조합하면 좋을 스페셜 토핑의 정체. 바로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다는 아이스크림. 투삐더입니다. 아니 죄송한데 네. 떡볶이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안 되죠. 이 안에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매운 떡볶이의 대명사 엽비 떡볶이와 바닐라 맛 투삐더 아이스크림. 꾸준히 사랑받는 국민 음식 두 가지가 MZ세대 사이에서는 석먹 레시피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투삐더 엽떡! 떡볶이와 아이스크림을 섞어 먹는다니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이랬습니다. 우선 난 반대다. 음식 함부로 섞어 먹는 거 아니다. 선 넘었다. 와, 신기하다. 나는 둘 다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라는 등의 지극히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대체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뜨끈한 엽비 떡볶이에다가요 토피더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투하합니다. 아 저거 그냥 넣었어 일부러. 쉽게 비벼주면 되고요. 자 새빨개 떡 국물이 조금씩 걸쭉해지면서 흡사 로제 떡볶이 같은 빛깔을 띠는 투피더 엽떡 완성입니다. 아니 그냥 저럴 바에는 그냥 로제 떡볶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 본질이 다르다니까. 특별함이 좀 있어요 그러면? 특별합니다. 이 화제의 투피더 엽떡을 맛본 사람들에 의하면 비주얼은 로제 떡볶이와 흡사하지만 맛은 절대 비교 불가입니다. 메뉴판에 없는 스페셜 토핑,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만의 고유의 매력이라 할 수 있겠죠. 뭐냐 이거 한번 이거 먹어보고 싶다. 괜찮다니까. 네. 저희 와이프가 저 뭐 자타 공인 이제 라볶이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한번 저 같이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앞서 정 기자님이 투피더 아이스크림과 엽비 떡볶이의 조합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을 근본 없이 뜨거운 음식과 섞습니까?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음식입니다. 차가운 건 차가운 대로 즐겨줘야 제맛이지요. 저 오 기자가 준비한 이번 특종 한국인의 소울 아이스크림 중 하나인 투피더 아이스크림을 진짜로 더욱더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그 생생한 후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완전 정신 나갈 것 같이 맛있어. 무슨 미슐랭 별 받은 곳에서 나올 만한 풍미 있는 디저트가 되더라니까. 해당 누리꾼은요 투피더 아이스크림과 요거트 두 가지를 섞어 먹어보라며 극찬.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차가운 거에 차가운 걸 섞는다고 했으니까 뭐 아이스크림끼리의 조합 이런 얘긴데. 아니요.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랑 차가운 뭐를 음료인가? 섞지? 하나는 액체고요. 어. 하나는 가루입니다. 라면 스프? 맛있겠다. 아, 치트키긴 한데. 맛있겠다. 라면 스프. 거기에 아이스크림까지 뿌리는 건 좀. 투피더 아이스크림에 추가를 하면 호텔급 디저트가 된다는 마법의 재료. 저희 집에도 있고 여러분 집에도 있고 모든 이의 가정에 다 있습니다. 그 꿀조합 레시피 지금부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올리브유와 후추. 오케이. 이른바 투어후 조합. 일단 박수 보내드립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저렇게까지 극찬할 일이에요? 저 투피더는 약간 좀 기본 맛이니까 베이직한 맛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누구나 집에서도 3스타 미슐랭 셰프가 될 수 있는 투어후 레시피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천재들이구나. 자 30초 만에 후딱 지나가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투피더 아이스크림을 먹을 만큼 덜어주시고 올리브유 한 큰술 슉슉 거기에 후추도 투하 그대로 쉐킷 섞어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훌륭해. 자 별거 없어 보이지만요 이게 어찌나 맛있는지 따라 먹어본 분들의 극찬 후기가 속출.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달달함에 올리브유의 은은한 올리브 향 후추의 톡 쏘는 매운맛 조합이 일품이네요. 미각이 폭발해요. 후추 대신 소금 뿌려 먹어도 짱 맛있어요. 조합에 조합을 더하는 응용 레시피까지 탄생했습니다. 아 올리브유 진짜 신의 한 수. 소금도 뿌려봐라. 진짜 단짠을 하네. 그럼요. 짭짭 박사들이 정말 창의적이다. 그리고 비주얼부터 되게 스페셜해지지 않았어요? 너무 아니, 좋아요. 아니 비주얼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저게 호텔의 디저트로 저게 저대로 나왔다 생각해봐요. 어허. 되게 고급스러워. 굉장히 고급진 거죠. 그치 아이디어도 네. 있고 맛도 좋을 테니까. 둘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평범한 아이스크림도 호텔급 디저트로 만남해주는 이유 있는 조합이었습니다. 굿! 이번에 소개할 레시피는 전 국민의 소울푸드 김치찌개와 상상 초월! 의외의 조합이지만 또 의외로 맛있는 꿀조합을 자랑하는 마성의 레시피입니다. 근데 제가 김치찌개에다가 생크림 넣는 사람 봤어. 에이, 난 그걸 뿌리는 사람을 봤는데 그겁니까? 아, 그건 벌칙이지. 제가 매운 거 참 못 먹는 편인데도 그건 별로 안 느끼네요. 아, 그걸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봤어요. 참 안 느낍니다. 김치찌개, 또미양꿍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 이건 너무 흔하죠. 아, 두 분은 정말 상상을 못 하시는군요.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 꿀조합 레시피를 맛본 사람들은 정말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 먹어보니까 매력 만점? 이게 김치의 신맛을 잡아줘서 개운하고 더 깔끔해요. 생크림이네. 자,
자, 여기까지 말했을 때도 두 분은 상상도 못했고요. 뭔가 느끼한 건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상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치찌개와 의외의 케미를 보여주는 뉴 조합! 그 주인공은 바로! 토마토! 어, 좋아. 토마토 김치찌개입니다. 어, 요거 안심. 어, 요거 좋아. 생크림보단 낫긴 하다. 훨씬 낫지. 아니, 그러니까 라면에도 의외로 토마토 넣어서 드시는 분 많아요. 저거 괜찮아요. 나쁘지 않지. 어, 좋아요, 좋아요. 나도 괜찮은데? 어, 그죠? 좋아. 어. 네. 한 번도 본 적 없는 레시피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조합, 토마토 김치찌개 레시피는요. 우선 식용유, 참기름 두르고 돼지고기와 김치를 볶습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긴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 김치와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쯤 토마토를 넣어서 함께 쉐킷쉐킷! 그리고 물을 부어서 끓이다가 파, 두부, 뭐 취향에 따라서 토핑 올리면 완성. 토마토가 김치찌개의 텁텁함을 잡아줘서 훨씬 개운하고 깨끗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거기에 김치찌개 달게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토마토 양을 늘리면 매운맛은 잡고 달짝지근한 맛을 내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에게도 제격. 아침부터 찌개 좀 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요거 저는 진짜 강추입니다. 네.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탁월.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요리하면 피로 회복에도 좋고 부추와 요리할 때는 혈액순환에도 좋다는데요. 한 요리 전문가는 토마토 한 개만 넣어도 찌개나 찜은 맛이 더 깊어지고 영양가는 높아집니다. 괜찮을 것 같다, 진짜. 퓨전 한식 같기도 하고 건강하게 먹는 느낌. 그렇지. 괜찮네. 건강식이네. 네. 아유, 뭐 이렇게 인정해 주신 감사합니다. 아유, 인정. 저는 이거 좋아요. 이건 강추입니다. 맛도 영양도 업그레이드 해주는 토마토와 김치찌개 조합. 아직도 두 조합의 맛이 의심스러우시다면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한국인의 라면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라면을 활용한 이색조합 메뉴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 레시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색조합일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레시피입니다. 한국인 구문 레시피가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얼핏 보기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재료들의 조합입니다. 라면에 뭐 넣었지? 어, 그들의 상상력을 보는 거잖아. 확인해볼까요? 저기 뭐 라임에 핫소스에 뭐 넣은 거예요? 아, 저 안에 둥둥 떠 있는 게 라임인가? 라임이에요. 라임 아니에요? 저거? 저거 뭐 마요네즈 아니야 저거? 아니에요? 바로 매운 라면과 라임과 핫소스와 그릭 요거트의 조합입니다. 요거트예요? 유산균 안 살릴 거야? 아니 정말 본 적이 없는 정말 본 적이 없는 신선한 조합이죠. 문화적 다양성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나 라임까지는 내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임은 똠양꿍 느낌 나니까. 아니 그릭 요거트는 와 이건 뭐지? 이 이색 조합의 라면을 맛본 사람들은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묘하게 자꾸 생각나는 게 중독된 것 같아요. 단 한 입에 느낄 수 있는 시원 새콤한 맛. 마치 태국 여행 온 기분이에요. 놀랍게도 태국 요리인 똠양꿍과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똠양꿍도 좀 이게 호불호가 강한 음식이잖아요. 싫어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통 똠양꿍보단 약한 녀석인 거죠. 그런가? 네. 근데 이게 태국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이게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 그렇죠. 신기하네. 라임과 핫소스는 새콤함을 추가해서 풍미를 더해주고요. 거기에 그릭 요거트가 매운 라면의 매운맛을 잡아줘서 맵찔이들도 맛있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다가 새우나 오징어 등 각종 해산물을 함께 넣으면 태국 여행 절이 가나 고급스러운 똠양 요리를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야, 저렇게 먹는구나. 칵테일 새우 이렇게 좀 넣으면 돼. 인간의 응용력과 창조성은 어디까지인가 또 보게 되네요. 얼핏 들으면 최악의 조합이지만 한번 맛보면 자꾸만 생각나는 미친 중독성을 자랑한다는 똠양꿍 라면.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